유튜브로 파이팅! 감사합니다, 사장님. 보내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이음트럭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냉동거래처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지금 저한테 21년식 22년형 정품 윙바디 6.6 와이드 모델을 구매를 해주셨고요. 사장님은 기존에 용달 넘버가 가지고 계세요. 저기 지금 보시면 1톤 용달로 넘어서 달려있는데 저 용달이랑 개별 넘버랑 제가 교체 작업을 해드리면서 이 차량을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추가로 냉동기가 달려있는 냉장 윙바디를 원하셔서 냉장 윙바디는 사양에 가격이 좋은 게 없어서 제가 이 모델을 추천해서 지금 신품으로 달려고 저희 거래처에 방문해 주셨고요. 지금 개별 넘버랑 용달 넘버는 동시에 지금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인허가가 떨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 그 사이에 구조 변경을 완벽하게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정품 윙바디고요. 이 차량은 아무래도 골드벤에서 현대에서 맡겨서 제작이 된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윙 자체가 엄청나게 괜찮죠. 그리고 6.6 와이드 모델에만 나오는 이 10바레트가 적용이 되니까 이렇게 다 작업을 해드렸고요. 타코메타가 없어서 타코메타 작업을 해드렸고 신품으로 해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배터리 상태가 겨울철에 별로 안 좋아서 제가 새 걸로 교환해드리고 약속했고요. 특정 업체에서 요구하시는 냉동 매립형 냉동기, 거기다가 향온양습,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뭐 발판, 뭐 그 다음에 거치형 깔깔이바 이렇게 해서 작업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구조 변경까지 끝내서 완벽하게 손님에게 전달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차량 컨디션은 워낙 21년식이 6만 킬로밖에 주행 안 한 차고요. 수동 모델을 선택하셨습니다. 5톤은 맞지 않으시다고 하셔서 수동 모델로, 아무래도 10바레트는 무게짐이 있기 때문에 오토 차량, 길이 안 좋은 오르막길에서는 오토 차량이 조금 불리한 면이 있어서 수동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은 아마 상당히 메리트 있어서 이 차량으로 단 한 번에 원큐로 계약을 해주셨고요. 이 차량을 제가 총 저번 주에만 총 이 같은 사양 모델을 수동만 총 3대를 판매를 했네요. 예, 다 인허가 작업 중이고 두 대는 개별 넘버 다셨고요. 한 대는 임대 넘버 다셔서 이렇게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음트럭에서는 이렇게 그 고객님한테 인도되기 전까지 다 지금 작업 중에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세요. 그래갖고 지금 따로 4채널 카메라도 설치를 원하셔서 그거는 금액대가 너무 비싸서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따로 지금 저희 전문 그 업체 가격으로 지금 상담을 받고 계십니다. 거기 오신 김에 1톤도 차량은 판매하지 않고 1톤은 자가용으로 내리셔서 필요 용도에 의해서 지금 판매할 예정이고요. 지금 타코메타는 정말 빠르게 저기 작업이 됐습니다. 저기 위에 상단부에 작업이 됐고 그래서 이제 판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작업이 돼서 이제 끝냈고요. 이제 노란 넘버가 나오면은 바로 양도 양수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음트럭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